나는 평생 중국의 고전과 씨름하고 살았다. 내가 노자를 만나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실하게 와 닿을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노자 강의가 끝나가고 있을 즈음, 나는 다시 노노라는 고전을 펼쳐놓고 있었다. 노자 속에는 노자라는 인간이 꼭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노는 공자가 없으면 읽히지 않는다. 노노는 우리의 언어였다. 우리는 1000여 년 동안을 노노라는 삶의 양식 속에서 살았다. 나는 궁금했다. 나는 공자라는 살아있는 한 인간을 만나고 싶었다. 생각다 못해 나는 공자가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공자의 고향 산동 곡부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여정은 중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산동성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처음으로 순행한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낭야고성으로 첫 발길을 돌렸다. 낭야대는 항상 안개에 덮여있다. 진시황이 이곳에 처음 당도했을 때 그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리고 3개월을 머물렀고 3만호를 이주시켰다. 낭야 지역의 신비로운 안개는 도교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백의 민족의 설화와도 관련이 깊다. 이곳은 당대의 강국 제나라의 영토였다. 우리에게 낚시꾼으로만 알려져 있는 강태공의 나라였던 것이다. 강태공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쓰러뜨린 혁명을 완수시킨 대지략가였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분봉되어 제나라의 시조가 된 것이다. 공자가 태어난 곳은 이 제나라에 연접되어 있으면서 항상 제나라의 침공에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또 하나의 제후국 노나라였다. 이 지도는 낭야고성의 옛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진시황이 올라왔다는 구름 속의 운제, 336개의 계단을 버겁게 한 발 한 발 올라오면 탁 트인 곳에 관룡각이 자리 잡고 있다. 진시황은 이곳에서 용이 승천한 모습을 보았다.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용은 태양을 끌고 다닌다. 이곳은 용이 태양을 끌고 올라오는 최초의 지점이다. 바다를 가르고 올라오는 파도를 그들은 은용이라고 불렀다. 수십 마리의 은용이 하늘로 휘쳐 비모하는 형상은 장려한 신비를 자아냈을 것이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였다. 나는 황제다. 나는 삼황오제의 직손이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제나라의 도사 서복은 3천명의 동녀와 동남을 주면 삼신산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진시황을 꼬셨다. 그러나 그 불로초의 함대는 이곳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해가 아주 망망해서 넓어서 만기가 이렇게 길게 깔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 우리 동해 바다, 아 저 이쪽 우리나라 쪽 서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겠죠, 산동. 네. 그 유명한 간신. 진나라는 단명한 왕조였다. 진나라의 깃발은 곧 한고조 유방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진시황이 없었더라면 중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진시황은 중국이란 통일 개념을 중국 사람에게 최초로 부여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낭야고성을 나와 3시간가량 드넓은 평원을 질주하여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해안도시 청도였다. 청도는 현대화된 중국 자본주의 물결의 상징이다.
옛 이곳에 신라방을 건설했던 한국인들은 이미 이곳에 천여 개의 공장을 짓고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그렇지만 청도는 독일의 조차지였던 곳으로서 유럽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향년 70세로 생애를 마감한 공자 개재고의 주인공 강유희의 족적을 더듬기로 했다. 아주 그 옛날 아 완전히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당도했을 땐 고색창연한 옛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부위가 지어진 이름을 따서 강유희는 이곳을 천유원이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그는 공자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공자를 그 우리 근세 개화기의 유교 전통을 하나의 그 서양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자를 일종의 교로 만들어야 된다. 공자교로 만들어야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기를 견딜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어떠면서 우파로 몰린 거지. 강유희는 중국의 고전인 육경이 모두 공자 자신의 창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자는 옛 것을 빌어 그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탁고개자라 부른다. 강유희는 이런 식으로 그의 시대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대동이니 대동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대동사회라는 말도 결국 근세적인 의미에서는 다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 얘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대동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서양의 공산주의에 해당되는 그 어떤 평등사회 개념이 유교에도 있다. 6월 2일 밤 10시, 우리 일행은 드디어 공자의 고향인 곡부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청도역 광장에 들어섰다. 밤새도록 10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탄 차는 어수선한 중국 냄새가 물씬 나는 삼층으로 된 침대 열차였다. 기차는 산동성의 내륙으로 향하고 있었다.